월드컵 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이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무기한 연장 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원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운영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이용객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정자 등의 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화장실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텐트 설치 시 막힌 공간을 들지 않도록 반드시 2명 이상을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서 관련 단속에 따라 공원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 등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목줄을 착용하여 주시고 주변 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등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며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월드컵 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무기한 연장을 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원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공원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하고 맨마당 집이 여기냐